하나 둘 팍 하나 둘 셋 팍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평소에 플라잉 요가를 배우는데 제 스승님을 모셨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에어리얼 요가의 루시아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청담동 루시아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. 오늘은 이제 제가 도전적인 동작을 해볼 거예요. 더 들어야 돼. 그리고 선생님이 순간 포착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. 핸드폰으로 찍는데 이렇게 약간 인생샷으로 사진을 항상 잘 뽑아주셔서 더 갈 수 있어. 일단 오늘 아침이고 운동을 지금 오랜만에 하는 상태라서 살살 부탁드릴게요. 근데 나에겐 살살이라는 거 없는 거 알지? 앞쪽에 있는 생각 잡고 발끝 톡톡 천천히 상체 뒤로 다리 앞으로 가볍게 그쵸. 지금 척추 마디마디에 우리 어때요?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느껴지지. 여기서 끝내기도 하는데 하체 부종을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해서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가서 벌써 힘들어. 아, 이게 원래 엉덩이를 감싸야 되는데 우리 옷들에서 엉덩이가 하도 볼록해가지고 자꾸 해먹이 올라가. 그러면 엉덩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. 자 무릎을 천천히 굽히면서 뒤로 기대고 양손 머리 뒤에서 깍지 끼워서 가슴 활짝. 자 양팔 옆으로 벌리고 거울로 슈. 자 오른팔 위로 올라오게. 그치. 이게 이제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예요. 이제 으뜸 씨 같은 경우 평소에 운동 많이 하잖아. 그러니까 흉근이 많이 수축 되어 있어서 이 동작 할 때마다 굉장히 아파해요. 더 올려. 내렸다가 후 내쉬면서 올렸다가.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으뜸 씨가 소리를 지르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오늘 좀 많이 보실 거예요. 여기까지는 괜찮죠? 더 당겨. 어디가? 우리 카메라 보고 얼굴 한번 하자. 둘. 안 돼. 여덟, 아홉. 더 들어. 알지? 처음부터 다신 거. 열, 안 돼. 일어서. 끝까지. 내쉬고. 플라잉 요가가 운동이 되겠어 하는데 뒷다리 밀어. 자, 뒤에 다리를 뻥 차서 뒤로 넘어가는 거. 뒷다리를 뻥. 아이고. 잠깐만 이거 잘라 이거 아닌 것 같아. 뒤에 다리를 뻥 쳐서 돌아간 다음에 가볍게 착지 가볍게 그렇죠. 자 다리를 지그재그 옆으로 벌려볼게요. 그런 다음에 우리 양손을 잡을 건데 꽉 잡아주실 거예요? 오른손으로 나는 옆. 아 힘 왜 이렇게 좋아. 자 여기서 우리 그대로 돌 건데 오른쪽에서 거울로 둘 셋. 여기서 돌다가 조금 웃길 수 있는데 개구리가 되는 거야. 마사지. 엄청 마사지지. 엄청 장난 아니지. 겨드랑이 림프 순환에 엄청 도움이 돼요. 근데 재미도 함께. 했을 때 아프다는 거는 그만큼 근육이 뭉쳐있고 근막이 뭉쳐있고 순환이 안 되는 건데 계속 마사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뭉친 걸 풀어주는 거죠. 아, 원래 머리카락으로 바닥 다 쓸어주시고 가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빗절로예요. 거울 방향으로 갈 때 고개를 들면서 손이 높은 곳으로 업! 한 번 더! 손 더 높은 곳으로 업! 고개 들고 이게 되게 예뻐야 되는데 거울로 갈 때 가슴을 더 내밀어 쭉! 그치! 아 예쁘다. 반대 다리 그렇죠. 양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해먹을 잡고 자 왼다리가 이 사이로 들어갈 거예요. 방금 운동했던 그 왼쪽 허벅지를 다시 한번 마사지 하는 거야. 그렇지. 자 우리 한 번만 더 하자. 세 번. 세 번. 한 번 더. 그렇지. 잘했어. 자 이 자리 쭉 뻗어주세요. 쭉. 가끔 제가 아니 근데 세 번 하면 앞을 가셨어. 아니요 우리 세 번을 왜 달리는 거야. 아니야. 하나 둘셋. 아 됐어. 아싸 내려올게. 더 힘들어. 돈 나는 거 아니야? 진짜. 보통 여자분들은 힘이 없어서 반동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으뜸 씨가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쑥 하고 올라가요. 자 발끝을 최대한 끝까지 더 갈 수 있어. 이만큼. 그렇지!
다리 뒤로 돌아서 이번에는 우리가 연습할 때 드롭을 할 거예요. 드롭. 엉치뼈에다 해먹을 걸고 밀고 살짝 뒤로 기댄 다음에 한 번에 팍 넣어야 돼. 팍 하나 둘 셋 팍. 여러분들 엄청난 동작을 보셨어요 지금. 닥치는 줄 알았지?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서커스 접목을 약간 접목을 시켜서 동작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어깨 아래 손목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. 왼쪽 어깨 판으로 그리고 오른쪽 제발 조심해. 다 들어야 돼. 오른쪽 엄지척 사이에 해놓을 껴서 바깥쪽으로 계속 해먹을 거예요. 요렇게. 와 진짜 여기 터질 뻔했어. 자 이제 사진 촬영까지 마쳤는데 지금 약간 공중돌기를 한 300번 한 느낌? 오늘 제가 촬영 때문에 좀 피부가 보이게끔 입었어요. 보면 지금 이렇게 빨갛게 상처났는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선생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플랭용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해먹에 우리 몸을 스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해주시는 옷을 꼭 입어주셔야 돼요. 피부 가리는 옷. 저도 이렇게 오늘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거는 동작을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걸게 되면 아프겠죠. 항상 겨드랑이랑 무릎을 가릴 수 있는 옷, 복장을 입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딱 붙는 옷, 옷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뭐 보이거나 그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어요. 오늘 선생님이랑 촬영은 처음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저 어땠어요? 너무 잘했어요. 사실 오늘 저희가 했던 동작들이 일반인분들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촬영 때문에 막 플립, 드롭 이런 걸 했지만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많이 하지 않고요. 보통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엉덩이 강화 운동이나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많이 하시는 게 주된 저희 플랭 요가의 베네핏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좀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취감을 맞아요. 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거든요. 많은 분들이 또 플랭 요가도 한번 도전해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